2021년 6월 4일 밤 11시 14분입니다. 증시 뭐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오늘 좀 빠졌고 거의 뭐3200 그다음에 코스닥은 1000부근까지 왔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 괜찮으니까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좀 올랐으니까 또 다시 빠져도 뭐 크게 이상 없는 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더 오르면 더 좋겠고요. 스틱스부터 보겠습니다. 스틱스 포함해서 여기 지금 세 군데가 잘은 모르겠는데 공시랑 이런 걸잘안 내는 것 같아요. 뭐 일부러 좀 미루는 듯한 느낌. 일단 스틱스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현대차. 제가 운 좋으면 뭐 쌍용이나 뭐 현대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죠. 근데 뭐 중국 쪽 이렇게 중국 쪽에 그러니까 상당히 싼 모델이 나옴으로써 현대차가 2천만 원대 이하로는 이제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거의 뭐 망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 글씨가 좀 작은데 현대미포자산의 그 STX 마린 서비스가 그총두 척을 이렇게 건조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유럽 신문 쪽에서 해외 언론 이렇게 나왔죠. 나왔고 현대미포자산 이 뉴스가 나오고 현대미포자산 갔는데 STX 마린 뉴스가 없어요. 마린 뉴스가 없고 뭐 유럽 선사에서 이렇게 받았다라는 뭐 얘기만 몇 개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건조 계약을 맺었다고는 나오는데 또안 나오고 전에도 STX 조선해양 쪽 LNG 수주 얘기 나왔는데 그것도 뉴스 잠깐 나오고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일부러 좀 늦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또뭐 캔슬됐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기사가 잘못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철강제 여기도 이제 철광석 오르면 조선 쪽 이제 좋진 않은데 여기는 이제 STX 자체는 조선 만드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뭐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원자재 수입을 또 하는 곳이기도 해서 뭐 수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암바터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암바터비 지금 니켈을 채굴을 하고 있으면 아마 2분기나 아니면 3분기 정도부터는 매출에 연결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6월달이니까 PK 밸브 또 수주가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이제 상장 뉴스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또좀 늦춰지니까 뭐 올해 안에 한다고 했으니까 내년 뭐 하반기나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워낙 딜레이를 많이 하는 회사다 보니까 네, 그런 건좀 신뢰가 좀 떨어지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강판 가격 이런 게 올렸어요. 예전부터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에 좀 올린 거고 이제 조선 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뭐만원 정도 여기 목표에서 단타로 그냥 조금 더 원래 물량에서 뭐 추가로 매수해서 만 원에 매도하셔도 됩니다. 좀 떨어지면 뭐또더 사고요. 어차피 한 1, 2년 안에 다시 못해도 만 원까지는 올라간다 보시면 되니까 그냥 천천히 계속 월급 으로 계속 쭉쭉쭉 넣고 이렇게 올라갈 때 매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까지 흑전하고 계속 영업이익까지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이제 올해 말에 정리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신경 쓰면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할 예정이고 단기적으로 좀 빠지더라도 네, 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증가가 있기 때문에 유증가까지 내려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유증가 밑으로 가면 굳이 유증을 안 하니까 어쨌든 그 가격 유지되면 또 유증가 확정 시기 딱 정해지면 또그 이후로 올라갈 거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유증 그 신규 들어오면 또 한번 쭉 아마 시작은 아마 이렇게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 형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잘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STX 쪽 다른 쪽이 안 움직여서 큰 움직임은 이제 없었어요. STX 중공업 정말 안 움직이죠. 네, 뉴스 뭐 특별한 거 없고 여기 보면 이제 비영업 부지 이제 대구 공장 원래
다른 곳 창원 쪽인가요? 거기도 한 두 군데인가를 작년인가 재작년에 좀 팔았었죠. 그래서 현금 확보를 했는데 여기를 또 이제 매각한다고 하는데 아직 이게 보시면 이제 규제 때문에 이제 팔 수가 없었는데 여기 보면 첨단 제조업 쪽에서 다른 걸로 이제 바꿔줬나 봐요. 뭐 국토부든 아니면 그 지역에서 뭐 대구 시 자체에서 이제 바꿔주는 방식으로 해서 조만간 이제 정리를 하면 몇백억, 한 2-300억 정도 나오나 봐요. 그러면 재무에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다 하고 보시면 되고, 좀 이따가 에스틱스 엔진 쪽에 더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은 에너지 솔루션도 있죠. 이거 보시면 뉴스 잘 찾아보시면 에스틱스 중공업도 이쪽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같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은 뭐 연구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지금 원래 공시가 나올 거라고 봤는데, 뭐 딜레이 됐다 뭐 이런 뉴스도 안 나오고,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나와야 정상인데 안 나와서 조금 당황은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요 정도까지, 못해도 한 요 정도까지는, 진짜 못해도 8,800원까지는, 올라갔다가 좀 꺾이는 정도, 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아예 안 올라왔고요. 오늘 뭐 금요일 날 조금 입질이 살짝 오긴 왔는데, 이 정도 뭐 상승 아직 뭐 나올 것 같은 차트는 일단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뜨니까 또, 잘 보셔야 되고, 급등하는 거 보시려면 차트 보지 마시고, 뭐 분봉 이런 거 말고, 호가창 보시면 됩니다. 미친 듯이 보시면, 옵니다. 그 느낌이. 오늘도 살짝 있긴 있었어요. 조만간 보통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전에 있던 차트로 비교해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횡보하듯이 하다가 밑으로 잠깐 쭉 한번 찍고 밑꼬리 넣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빠질 거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하다가 이렇게 윗꼬리 나오고 거래량 터지면 위로 올라갈 확률 높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공시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으니까 뭐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 STX 조선해양도 공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시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기다려야죠. 네.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뭐 큰 추세에서 크게 밀리는 건 없으니까. 네, 그냥 존버하시면서 버티시면 되고, 좀 더 빠지더라도 뭐 단기로 보실 분들은 이런 데 좀 더 낮으면 좋고요. 이런 데서 이제 매집해서 한 8,800원에 그냥 날마다 매도 거으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평단 작업이나 아니면 물량 간수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정지됐죠. 그 검찰 수사.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키스트 좀 올라가다가 좀 빠졌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여기는 원래 이런 곳이기 때문에 지루하신 분들은 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런 거 좀 하셔도 돼요. 물량 관리, 그러니까 비중 관리로 계속 하면서 사고 팔고 일부 계속 하셔야 지루하지 않습니다. 일단 팔고 올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 다음에 푸른 기술. 조만간 대북 쪽 움직일 것 같기도 한 게, 그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그 요즘 연결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경제 쪽 관료 쪽 서로 얘기가 오간다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대북 쪽이랑 또 같이 얘기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살 단계는 굳이 아니죠. 네, 한 요 정도 내려오면 네, 사시면 되고요. 11,000원까지 내려오는. 네, 한 요정도 왔을 때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짧게 보면 15,000원 매도, 그 다음에 좀 높게 보면 20,000원 초반 정도까지 잘 터지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요정도면 일부 정리하면 되니까 요정도에도 한 30-50% 되잖아요, 그죠? 네. 한국화제업이 잠깐 올랐다가 또 잠깐 또 빠지고 뭐 이런 형식인데, 여기도 나중에 자리 잡히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는 경남제약 7,000원 네, 또 찍어줬죠. 초반까지. 그래서 이때 샀던 사람들은 여기서 팔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팔면, 네, 7,000부터 한 3,000원, 7,300원 정도까지 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아니요, 이 정도까지 갔네요. 그죠? 조금 지루한데, 그래도, 네,
이 상태에서 좀 질질 끌리다가 증시 밀리면 좀 많이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코로나 이 정도, 네, 진짜 운도 나쁘면 이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네, 일단은 거의 뭐이 정도에서는 꺾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증시 좀 많이 밀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비중 크신 분들은 그냥 추매하지 마시고, 냅두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만 원까지는, 네, 목표가 만 원입니다. 네. 만원 가도 안팔 건데, 어쨌든, 단기로는 저는 만원 정도 보고 있고요. 초단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사서, 이 정도 위로, 이 정도 이렇게 팔고 하면 됩니다. 헬릭스미스, 뭐, 별건 없었고요.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뭐, 별건 아니고. 임상은 잘 하고 있대요. 근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임상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3만 원 정도만 계속 유지해주면 될것 같고요. 나중에 좀 터지면 뭐 5만 원, 10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안 되면 폭망. 네, 그둘 중에 하나입니다. IHQ 오늘 좀 많이 좀 흐름이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좀 터지고 시외도 좀더 올랐어요. 2,500 몇인가요? 10에 플러스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요거, KH 미디어. 지분을 2% 정도, 대략 2%가 안 되는데 2% 정도 줄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큰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그냥 어차피 기다리면 되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종토방 가니까 그 윤석열 테마주 쪽으로 뭐 엮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보유 종목이 어떤 테마든 엮이면 사실 뭐 보유하는 사람으로서는 기분 좋으니까 뭐 올라가도 좋고요. 아니면 디지진 플러스 가을이라고 하는데 추석 정도 그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추석 생각하면 한 8월 정도 되지 않을까. 7월, 8월 생각은 해봅니다. 네, 일단 계속 기다리시면 되고요. 이제 산 종토가 왔으니까 산 이제 위에 정상 부근까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천 위로는 이제 하산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실 분들은 화창기기 아마도 검찰총장 바뀌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뭐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있던 사람 쪽을 좀 많이 빼고 뭐 새로 그한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든 영향으로 올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소부장 쪽, 기계 쪽 이런 것도 잘 풀려서 올랐을 수도 있는데 일단 테마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무나 이런 매출이나 이런 게잘 나와서 올라가는 게 좋고 거기에 테마까지 엮이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봐야 되는데 뭐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차는 뭐 특별히 뭐할건 없지만 일단 뭐 3천 원이 단기 매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거의 왔죠? 네, 왔으니까 3천원 넘으면 지금까지 또 작업하셨던 분들은 또 조금씩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덱스터 뭐 별거 없었어요. 예, 그냥 살짝 이렇게 돼. 원래 좀 지루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정우 씨가 그 신과 함께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뭐 일단 벌금이긴 한데 뭐 프로폴폴 관련해서 뭐 뉴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피부과 시술한데 그 그냥 수면으로 해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었고요. 시우메디칼, 시우메디칼은 좀 수요일, 목요일, 오늘은 안 샀고 이렇게 좀 샀습니다. 요 가격에 1,580에 샀고 전에 1,600 초반에 산게 있어가지고 네 지금 평단이 1,610 됐고요. 좀더 빠지면 더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안전한 주식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단기 수익 보기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했고 제가 그때 여기 자리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사셨던 분들은 좀더 기다리셔가지고 최소한 1,800원에서 2,000원 사이, 2,000원, 1,200원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익이 괜찮죠. 이 정도만 해도 뭐몇 년치 적금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이것도 뭐 저랑 제 친구는 좀씩 제 친구는 그냥 조금 넣고 저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좀 비중을 계속 좀 높일 거라서 이 가격 계속 유지되면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관련주기도 합니다. 중국 쪽 요즘에 또 미국 중국 잘 풀리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인트라메딕 오늘 좀 살짝 올랐는데 여기는 일단 실내는 안 합니다. 수익 중이긴 해요. 지금 뭐 잘 샀으니까 잘 샀는데 어쨌든 뭐 비중 크지도 않고 뭐 뭔가 실내가 썩 가지는 않는. 어쨌든 싸이월드는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 잘 되는 거에 따라서 아마 뭐 매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보시죠.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한 최소한 100% 정도 수익은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위험하니까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거나 비중 작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성이노베이션 여기 좀 오전에 좀 빠지다가 네 다시 올라왔어요. 뭐 나쁘진 않고요. 지금 이제 무상감자 이제 권리락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권리락 때문에 좀 빠졌는데 좋습니다. 네 어쨌든 좀 매도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뭐 더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뭐 하실 분들은 네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만 대응 되시는 분들만 여기서 보고 뭐 수익을 더 보시던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비중 작아서 뭐 없어도 된다 싶으면 저처럼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전선처럼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IG비전 여기는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지금 뭐 상향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왜 오르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6,000원 부근까지는 또 갈 것 같긴 해요. 느낌상 네. 뭐 칭치만 못해주면요. 네. 그리고 윙이푸드 여기가 드디어 시도가 왔었죠. 지금 산화 제한 중국에서 산화 제한 뉴스가 뜨고 거기에 따라서 뭐 아가방 그다음에 뭐 제로투세븐인가요? 뭐 이런데 다 오르면서 같이 올랐고 어쨌든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지금 보시면 좋게 터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1400 후반에서 1500 초반 요정도 선이 이제 저항이라 보시면 돼요. 요거랑 상관없이 지금 여기 짧게만 봤을 때 그 매매 흐름법 보시면 이게 차트만 봐서는 안 보이고 호가창이랑 그 다음에 프로그램 외인 요런 거 들어오는 거 잘 같이 보시면 보이는데 아무튼 1400 후반에서 1500 초반 요정도 나중에 빠지더라도 여기 전에는 이제 1400 초반이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거기 말고 1400 후반에서 1500 초반 정도에 이제 매도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좀 또 여기서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저항점을 하나 이렇게 더 긋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일단 뭐 2000원까지는 네, 그냥 들고 갈 거고 뭐 운빨로 아니면 뭐 테마든 해서 5000원까지만 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르기 전날 요날 1440에 좀 팔았어요. 추매한 게 좀 오버된 게 있어가지고 요때 산 거 있죠. 요때 산 거 좀 털어가지고 좀 다른 종목 좀씩 사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그래도 비중이 커요. 그 에센코 여기는 뭐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뭐 별거 없고 뭐 일도 없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SK 쪽 뭐 잘 뭐 나올 때까지 뭐 기다려야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다날 뭐 7200원까지 갔던가요? 뭐 요런거는 이제 원래 하던 거니까 요런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요런거 이것도 다 이제 홍보성 하는거죠. 뭐 특별한거 없었는데 일단 7000원 아주 짧게 보면 이제 7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6,000원대 사서 7,000원에 파는 거. 그 다음에 위로 8,000원 있죠. 8,000원 여기 매도 또 거셔도 되고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사서 8,000원에 매도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만원 정도까지도 보셔도 됩니다. 일단 뭐 저는 K뱅크 상장할 때까지 버틸 거기 때문에 추매할 수 있으면 할 거고요. 6,400원 정도 오면은 혹은 더 밑으로 내려오면 증시 밀려서 그러면 좀 비중을 더 높일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넥스트지티 여기는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EID 여기도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EID 뭐 스포트니크 조금 전에 오늘 오후에 북한 쪽에서 뭐 관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일단 시노백 같은 그쪽 중국 백신 그거는 WHO에서 그 승인이 났어요. 긴급 승인. 이제 아직 스푸트니크는 안 났는데 승인 나면 10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왠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좀 지루한데 그냥 버텨가지고 일단 1000원까지는 보겠습니다. 안 되면 뭐 팔 수도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수익이 꽤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국 패키지 생각보다 좀 차트가 괜찮아요. 또 6,000원 부근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코로나 환자가 좀 늘어나면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오늘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긴 하고요. 이제 백신 맞기 시작하면 9월까지는 많이 좀 줄어들긴 할 텐데 그래도 배달로 해서 또 많이 사 먹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수혜는 좀 있을 거라고는 봐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 재무 이런 건 안 봤는데 그냥 차트 흐름상 이 정도면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나중에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운 좋으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 정도 더 위에 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를 한다면 이 정도 구간이면 할 것 같거든요. 네. 남은 9일째지 드디어 좀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좀 떨어졌는데 여기는 네. 저도 뭐 매도를 뭐 하셨겠죠. 네. 더 나중에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거래량 없이 쭉 빠지는 듯한 느낌이고요. 요거는 좀 중요하긴 하니까 여기랑 여기랑 네, 좀 잘 버텨주면 다시 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정리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여기도 좀 넘어가고요. 여기 네 같이 보고 있긴 한데 넘어가고 그다음 JST나는 대북 관련해서 요즘에 좀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쭉쭉 거래량이 좋죠. 일단 거래량이 좋고 회복되기도 좋기 때문에 대략 뭐 이 정도까지도 한번 대북주 잘 터지면 5,000원, 10,000원 정도까지도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올해 안에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재무가 지금 썩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모델 IUC로 바꿔서 조금 뭐 잘 팔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쪽 얘기 나오면 바로 상한가 가서 10,0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 단타 하실 분들만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어 머티리얼 4,000원 다시 이 정도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뉴프라이드가 이름을 바꿨죠. MRH로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이것저것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봐야죠. 네. 그다음에 대한전선. 대한전선이 원래 2,100원에 제가 여기서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수요일날 좀 고민했거든요. 여기서 이 정도 수익 괜찮은데라고 해서 정리를 할까 하다가 치고 올라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가버렸습니다. 지금 시외에서 지금 매수 잔량 뭐 3,000원대로 3,000원이라서 매수 잔량이 많아도 크게 뭐 그렇게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어쨌든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는 뭐 종가랑 보니까 외국인 프로그램들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런 게 지금 계속 수요일 목요일 계속 팔다가 오늘 좀 들어왔더라고요. 아마 코스피 200 뭐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수주 낸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조만간 이제 코스피 200 이제 입성 한다고 합니다. 아직 된 건 아니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요거 때문에 이제 들어갈 텐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공매도도 들어가지만 아마 저기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만 그 들어가게 되면 네.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대한전선은 뭐 어디까지 뭐 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 이 정도도 많이 오른 거고 저는 2,000원이 올리면 오프가 있으니까 팔고 싶을 때 이제 파시면 됩니다. 수익 중인데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물론 더 이제 더 수익을 더 높이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여기서 어디가 고점인지는 진짜 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누구도 몰라요. 그냥 찍긴데 누가 좀 더 잘 찍느냐. 그 다음에 뭐 스캘핑 하듯이 정말 그 타이밍 보고 잘 하느냐 뭐 이런 건데 이런 급등은 예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뭐 남들한테 꼭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찍어드릴 수는 있는데 뭐 저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꼭 굳이 그걸 뭐 듣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위안되는 거지 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여기 이제 박스권 좀 뚫을
것 같죠? 네, 거래량도 괜찮고 뭐 뉴스도 괜찮은 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어쨌든 네, 이렇게 LNG 쪽 터지면서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배당주 같이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요즘에 특별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이 네, 좀 오면 뭐 괜찮겠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철강 요거 요게 좀 있고요. 중국에서 좀 줄인다고 했는데 다시 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한 주당 3,000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많이 보고 배당 받고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한국전력 여기도 뭐 이제 매수가 넘어갔으니까 그냥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배당 받으시면 됩니다. 좀 전에 뉴스가 이렇게 이제 하나 나왔었죠. 롯템과 이렇게 좀 지루한데 뭐 원전 쪽 뉴스 잘 터지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세인데 전기세 하반기 올릴 확률 높다라는 뭐 레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분이 쓴 게 있긴 한데 뭐 추측이니까 일단 경기 좀 살리고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연말 끝머리 아니면 내년 아니면 선거 이후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한국 파본. 그래도 이제 LNG 수주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박스권에서 잘 매집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이제 10,000원 이하가 항상 좋다고 생각되는데 내려올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특별한 뉴스가 없고요. 또 우주항공 쪽으로도 이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한제분 여기는 이제 좀 정리하고 좀 안 보고 있죠. 네. 곰페 맥주 요즘도 잘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술을 마실 수가 없는데 8월 이후에 한번 사 먹어볼 생각이긴 합니다. 뭐 일단 주가는 많이 떨어졌을 확률도 높고 일단 밀 가격이 좀 올라가고는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반기에 네, 그 정도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그다음 이제 YG 이렇게 그 뭐 또 하나 또 뭐 만들었나 봐요. 더 세임 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음식 팔아서 네, 돈을 뭐 남기는 또 방식이 될 것 같은데 좋죠? 이런 것도 하면 뭐 굳이 팔 수도 있고 뭐 안 가봤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성중공업이 이렇게 해서 잘 안 움직이다가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GS홈쇼핑 이제 잘 될 거니까 이제 잘 보시면 되고 그때 뭐 남염 요런 것 때문에 좀 빠졌으면 했는데 안 빠졌죠. 어쨌든 뭐 디자이너 징계받고 그 사장도 교체된 걸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뭐 좀 큰 변화로 인해서 교체된 거긴 한데 어쨌든 교체가 됐고요. 다음 대한항공 이렇게 결합심사 요거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뭐 풀린다 여기 하면 롯데에서 만드는 거고 뭐 군표 이렇게 같이 수익이 나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 때문에 잠깐 오르긴 했죠. 중공업 빼고 엔진이랑 STX 좀 많이 좀 올랐죠. 이게 좀 규모가 크게 나왔어요. 그 뉴스상으로는. 그래서 윗골이 크게 한번 두 개 더 나왔었습니다. UP벨룩스 잠깐 올랐었고 이렇게 2023년부터 조선은 아마 내년 2022년 후반부터 돈이 들어올 거예요. 보면 건조 계약 기간이 보통 2022년 후반이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휠라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OTT 쪽에서 이제 조금 더 돈을 더 받겠다라고 해서 여기 되면은 이제 엔터랑 이런 데 돈 수익이 좀 괜찮아지니까 좋겠죠. 그리고 여기 일본에서 1위 됐고 그 다음에 오늘 미국 라이저 차트 제가 봤을 때 이카타 홀딩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쪽 잘 해준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미국 쪽에 이렇게 해주기가. 근데 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아요. 이런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별건 아닙니다. 이런 거 뉴스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만에너지 솔루션 이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STX 중공이랑도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뭔가 나오면 영향을 이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이제 킹덤 여기 나오죠. 여기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 있죠. 제작 참여
있습니다. 여기 10만 원의 수익이 되면 되거든요. 그냥 그 밑에서 사시면 됩니다. 여기도 하이브 이렇게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환진 중공업쪽 괜찮았고 차트 보시면 살짝 척척 괜찮죠. 요즘에 뭐 괜찮습니다. 뚫을 것 같기도 한데 좀 기다리시면 아마 수익 나올 것 같아요. 요즘 중공업 쪽이랑 이런 데 괜찮으니까. 휠라는 좀 오르다가 빠졌고 흥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시푸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왔어요. 네,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수익 날 때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컬러레이도 좀 올랐죠. 윙입이랑 뭐 헝시헝 이런데 중국 테마죠. 그리고 엔진이 뭐 호재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렸죠. 예. 안 올라간 게 아니라 누른 것 같아요. 네. 러셀, 그 다음에 자익을, 이렇게 나. KPM 테크는 좀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백신 양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치료제 나오든 이런 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이게 제대로 효과 나와서 증명되면 그때 한번 윗골이나 아니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태양건설은 좋아요, 분위기가. 네. 여기는 이제 좀 빠지면, 매수 타이밍이 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거는 없고, SM 라이프가 월요일이었나요? 그때만 잠깐 올랐던 걸로. SM CNC가 조금 더 그 상승폭이 크더라고요. 이제 그쪽이 대장인 것 같으니까, SM 라이프, 그 다음에 CNC, 키스트 이렇게 세 개 보면 되는데, 얘가 잘 안 움직이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YG 플러스는 이제 하반기부터 매출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도 좀 빠지면 모아갈 거예요. 금호타이거 오늘 오전부터 좀 괜찮다가 오후에 쫙 올랐습니다. 여기 뚫을지는 봐야 알겠는데 저도 뭐 괜찮았어요. 뉴스는 제가 따로 안 봤는데 뭐 특별한 게 없었네요. 네. 그리고 닭쪽 체리브로 어저께 10회 좀 오르면서 오늘 뭐 이쪽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올랐다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에 뭐 대마 쪽 뉴스 잠깐 나왔는데 허가 될 것 같긴 해요. 아마 느낌상 네, 왜냐하면 세금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빌보드 1위 했는데 당연하게 생각해서인지 오르진 않았어요. 한 28, 30만원까지 할 것 같았는데 어쨌든 뭐 TXT 쪽 기대는 좀 해봅니다. 뭐 SK텔레콤도 이제 단계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빠져도 되죠. 네, 좀 빠져도 되니까 기다리시면 되고 37만원에서 41만원 정도가 이제 목표로 하고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 좀 조금 더 길게 보면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는 뭐 특별한 건 없었고요. 이런 거 네. 원스톤이 상장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이제, 올해, 내년 괜찮을 수 있어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 여기 두산이랑 같이 지금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차트가 너무 예쁘죠. 이게 원전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몇몇 정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한 달이고요. 상장이 7월. 다음에 분할되는데 현대중공업에 31% 조선중공업으로 69%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100주가 있으면 이렇게 이쪽은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원전 요즘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인적 분할하면 거의 다 팔 거예요. 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상장자, 두산 인프라코에서 했던가요? 네, 어쨌든 요거 하면 이제 주주는 크게 상관없고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손해보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멘스는 오늘 그냥 팔까다가 이제 한 줄라서 그냥 냅뒀고요. 이 정도면 단기론 상 좀 괜찮아서 네, 좀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FN 가이드 좀 올랐다가 좀 빠졌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매수해도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10만원에 수익 나는 구간이면 되니까, 그 밑에서 8만원에 난 9만 10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해서 좀 매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뭐 특별한 거 없었고요, 네. 삼성전자가 어저께 좀 8만 3천원까지 갔다가, 좀 8만 2천원 조정? 조정은 아니죠. 박스권 8만 2천원 정도 딱 기준 잡으면 되니까, 이제,
이제 오를 만큼 올랐으니 뭐 다시 또 박스권 밑으로 내려갈 확률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볼거 없고 비트코인 쪽 관련해서 이런 게 지금 더나인이 또 오늘은 또좀 오르고 있네요. 이런 게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